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1970년대 서방은 새로운 세대의 미사일인 토우미사일과 핵미사일 같은 2세대 대전차 미사일들을 개발해서 쭈루루 배치하게 됩니다. 이들 미사일들은 이전에 조이스틱으로 조종했던 안 걸리는 방식에서 탈피해가지고 조준기로 내가 조준만 하면 그 방향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선지령 유도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이들 미사일들은 사거리가 대폭 길어졌고 속도도 빨라져가지고 적에게 노출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적을 조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은 모든 기술력을 갖다가 총동원해서 이전까지 나왔던 대전차 미사일들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립하는 그런 미사일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1978년에 등장한 나토명으로는 AT-6 스파이럴, 러시아에서는 9M114 코쿤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의 개념부터 다시 재정립한 그런 물건이에요. 생긴 것부터 보세요. 플레이타나 슈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외부에 노출된 형태인데 코쿤부터는 컨테이너 안에 정갈하게 들어가 있죠. 컨테이너 안에 미사일이 들어가 있으면 발사 직전까지는 비활성 된 가스랑 같이 보관되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길고요. 별도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리 상태에 영향도 덜 받고요. 신뢰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요즘 나오는 후폭풍 저감용 대전차 미사일들처럼 바로 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서 빠져나오는 용도에 1차 추진 모터가 빵 추진을 해주고 컨테이너에서 빠져나오면 메인 모터가 추진해서 날아가는 방식으로 발사가 됩니다. 놀랍게도 구경 자체는 사실 무거울중 대전차 미사일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해요. 130mm밖에 안 됩니다. 거의 공대공 미사일이 랑 동급의 구경이에요. 구경이 작은 대신에 길이는 좀 길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크게는 첫 번째는 구경을 작게 만들고 길이를 길게 만들면은 헬기에 탑재할 때 훨씬 더 많은 수량을 탑재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토우 미사일이나 한 미사일, 헬파이어 미사일 보면은 헬기에 탑재할 때 두 발 내지는 네 발밖에 탑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경이 작고 길이만 길다 보니까 포드 형상을 개조하면은 충분히 여섯 발까지도 한 개 포드당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특성은 러시아제 무거울중 대전차 미사일 특징으로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사일의 속도 때문이에요. 같은 로켓 모터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길쭉하고 구경이 작고 유선형으로 잘 빠져있으면 얘가 좀 더 속도가 빠르지 않겠어요? 공기저항을 덜 받으니까. 코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전작인 플레이타가 초속 160m인 거에 비해가지고 무려 초속 345m, 즉 마하 1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어요.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진 거지. 이거는 당시 토우 미사일이나 한 미사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였거든요. 서방에서 초음속을 능가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한 거는 1980년대 헬파이어 미사일의 등장으로서 이루어졌으니까 같은 기술 수준이라고 보면은 소련이 속도 스탯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미사일의 속도가 빠르면 뭐가 좋은가? 바로 적에게서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적이 발사 상황을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줄어드니까 빠르게 쏘고 쬐 수 있는 거죠. 공격 헬기에서 사용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준 그런 대전차 미사일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정찰 헬기가 적 기갑 세력의 위치를 먼저 공격 헬기한테 알려주고 공격 헬기는 언덕 뒤에 숨어있다가 빼꼼 튀어나와가지고 기습적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서 기갑 차량만 잡아먹고 적의 야전방 공망이 대응할 틈새를 주지 않고 빠져버리는 방식이었죠. 굉장히 생존성이 뛰어나겠죠. 코쿤 미사일의 사거리도 발군이었어요. 당시 5km라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미사일이나 토우 미사일보다 훨씬 긴 사거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나토군의 주력 야전방 공망들이 다 5km 안쪽에서 놀았다고 사거리가. 그래서 야전방 공망 사거리 밖에서 유유히 나토군의 기갑 세력들을 갖다가 학살하는 게 가능했어요. 위력도 관통력 560mm의 케미컬 에너지 탄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전의 플레이타에 비해서 소폭 관통력이 상승했습니다. 560mm 정도의 관통력이라면 1, 2세대 전차들이라면 한 방에 푹찍될 만한 그런 엄청난 위력이었죠, 당시로서는. 게다가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표적과의 거리를 갖다가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사일에 자동으로 내가 날아가야 되는 거리가 입력이 됩니다. 발사가 되면 목표 상공 직전에 몇 미터 정도 도약을 해요. 그런 다음에 목표 상공에서 추락합니다. 이런 특이한 종말 돌입 궤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적전차가 엄폐물에 숨어 그걸 뛰어넘어서 빵 때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플레이타 미사일이 조이스틱으로 이제 조종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코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시선지령 유도 방식. 내가 조준선 안에 적전차만 위치시킬 수 있으면 충분히 아무나 적전차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명중률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게다가 레이저 거리 측정기까지 통합된 KPS-53 AV 시스템. 굉장히 신뢰성이 뛰어나고 명중률이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무선지령 유도 방식이라는 건 전작이랑 차이가 없는데 5개의 채널과 그리고 2개의 암호화된 지령통신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재미에 강력합니다. 게다가 560mm의 관통력도 당시 3세대 전차들이 개발되고 있어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곧바로 관통력을 600mm로 상향시킨 코쿤 M형을 거의 동일 시점에 기본형이랑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런 코쿤 미사일도 단점이 몇 개 있어요. 전작에 비해서는 100m 정도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최소 사거리가 400m 정도 있다는 건데 이건 제가 전편의 플레이타 편에서 밝혔다시피 러시아대 대전차 미사일의 어쩔 수 없는 단점입니다. 또한 KPS-53 AV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8배율 조준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또 뭐였냐면은 주간 조준 경기 중 8배율이면은 5km 사거리에서 적을 식별하고 유도해준다? 조금 어렵다고 보면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당시 소련의 기술 수준으로 고성능을 구현했느라 당연히 개발기간이 점점 지지부진하게 늘어졌다는 게 문제죠. 점점 코큰 미사일의 개발기간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전에 개발했던 플레이터를 마르고 닳도록 쓸 수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1980년대에 이 코큰 미사일이 대량으로 생산됐던 시점에는 동구권을 덮친 경제난 때문에 코큰 미사일이 플레이타 미사일을 1대1 대체할 만큼 생산되지 못해가지고 원래 대체하려던 플레이타 미사일이랑 혼용해서 동시에 운용해야 되는 막장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도 뭐 대량으로 양산되어져서 헬기와 중장 비용으로 많이 쓰여졌었습니다. 지상에서는 MTLB 궤도식 장갑차에 이 코큰 미사일을 인티한 슈토룸 체계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요. 이 슈토룸 체계는 굉장히 특이한 물건입니다. 평상시에는 발사기와 조종 유닛을 장갑차 내부에 가지고 있다가 쏠 때만 씽 하고 나와가지고 퐁 쏘고 유도해주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로봇 아미 미사일을 딱 집어가지고 발사기에 재장전을 해주는 그런 굉장히 선진화되고 특이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운영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어가지고 당시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련군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안 그래도 MTLB 장갑차가 전고가 굉장히 낮은데 발사기랑 유도장치만 쏠 때만 튀어나와가지고 은원패가 굉장히 쉽고 적으로서는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죠. 헬기에서는 주로 MI-14 하인드 공격 헬기에서 주로 쓰여졌는데요. 마침 소련이 아프간이랑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하인드에 이 코쿤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무자헤딘들의 동굴진지 이런 데를 갖다가 격파하는 데에다가 주로 썼죠. 그래서 고작 무자헤딘 한두 명 잡으려고 이런 고가의 대전차 미사일을 쏟아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아차 싶었어요. 성형 자격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차 잡으라고 나온 물건이거든. 사람한테 쏘면은 최적의 피해를 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계국은 이런 동굴진지에나 쏘라고 열압력 탄두를 갖다가 장착해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코쿤 F형이죠. 소련군은 이 열압력 탄두를 무자헤딘들한테 무자비하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1980년대가 되고 서방은 무지막지한 케미컬 에너지탄 방어력을 갖춘 3세대 전차들을 쪼르르 배치시켰어요. 게다가 서방의 야전방공망도 사거리가 5km 이상인 그런 야전방공체계들도 쪼르르 배치가 되면서 코쿤 미사일로는 생존성을 장담하기가 어려웠게 되었죠. 여기에 소련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급하게 코쿤 M1형이라고 부르는 개량형을 내놨습니다. 관통력이 케미컬 에너지 기준 650mm로 늘어난 거죠. 초기형 3세대 전차한테는 유효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쿤 M1형의 사거리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1km밖에 안 늘어난 6km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당시 서방의 야전방공체계였던 롤랑 대공 미사일에 사거리가 아슬아슬하게 닿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최종 테크트리인 코쿤 M2형이 등장했죠.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7km였습니다. 그래서 롤랑 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서 나토의 기갑 세력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크로탈 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도 배치가 되는 와중이라 가지고 더 이상의 코쿤 미사일을 개량해서 사용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쿤 미사일의 개량은 포기가 되고 이후에는 후속 대전차 미사일들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세월이 지나고 걸출한 후속작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소련에 그리고 러시아의 박살난 경제가 어디 갑니까? 그래서 MI-24는 물론이 25, 28 이런 데에서도 꾸준히 운영할 수 있게끔 인티가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우픈 현실이죠. 지상발사형인 슈토룸 체계도 열형상 장비를 갖다가 장착하는 그런 개량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더 슬픈 사실은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푸틴이 요트 사느라 헤쳐먹어가지고 지금 현재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전히 코쿤 미사일이 절찬리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전선에서 목격된 슈토룸 체계 같은 경우에는 열형상 장비가 인티된 신형보다는 열형상 장비 비가 없는 코쿤 미사일도 과거 민트형 그대로 달고 있는 완전 구형이 주로 목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산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코쿤 미사일도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전투 효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실 보고를 매일 올라오는 걸 읽거든요. 슈토룸 같은 경우에는 왜 동원된지 제가 궁금해질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차나 장갑차들을 잘 못 잡는 데 비해서 반대로 슈토룸은 드론이나 포격에 터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 총평하자면은 소련이 당시 기술로는 각 잡고 만든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 출중했었는데 소련의 박살난 경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퇴역하지 못하고 사용되어진 데다가 말년에는 엉뚱한 전쟁이 끌려와가지고 못 볼 꼴 보고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소련으로서는 1980년대 기준으로 코쿤 미사일을 사용하기에는 생존성도 그렇게 보장받기 어렵고 떡장갑을 두른 3세대 전차를 효과적으로 격파하기도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하는데요. 러시아제 무거울중 대전차 미사일 개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죠.